워킹맘, 전업맘, 임산부, 예비맘, 이 세상 모든 엄마를 위한 임신 출산 육아 전문 방송 뉴 맘맘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봄살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류전입니다. 선생님, 한 주 네.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시작하고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나름 저희가 첫 회 때 이제 2회부터 준비를 많이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준비가 됐나요? 된 것 같아요. 기다렸던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맞아요. 되게 지금 반갑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 예전 네. 청취자분들. 일단 뭐 빠르게 진행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갈게요. 닥터류 알려주세요. 네. 지난번에 이제 아기 갖기 전에 하는 검사 했잖아요. 했죠. 오늘은 주제가 뭘까요? 맞아요. 나는 준비를 다 했어요. 산전검사 다 하고 임신 되겠지? 이러고 기다렸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난임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불임이랬는데 난임이 좀 더 부드러운 어감이죠. 이제 난임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난임은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규칙적인 꾸준한 부부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부가 이제 횟수는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생각보다 많습니다. 1년 이상 아이가 안 생기면 난임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거기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어요. 35세가 넘으면 1년은 너무 길어요. 35세가 넘으면 6개월 기다렸는데 아이가 안 생긴다? 그러면은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35인데 아이가 안 생기고 6개월 이상 안 생기고 있는 경우가 많죠. 많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기도 힘들지 않나요? 힘들죠. 또 이제 난임이 워낙 많아지고 있고 이제 연령이 이제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난임의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불과 20년 전만 해도 꼭 여자 잘못으로 봤던 것 같아요. 여자한테만 그런 걸 간과했는데 난임의 원인은 여자 40%, 남자 40% 딱 반반이고요. 20%는 원인 모름. 원인 모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애 같은 경우 가장 큰 난임의 원인은 바로 나이와 관계됩니다. 우리가 이제 난소가 태어날 때 난소에 있는 난자가 처음에 다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져 있다가 하나씩 신호를 받으면 신호를 받아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살에 배란된 난자는 만든 지 20년 된 난자. 내가 30살에 배란된 난자는 만든 지 30년 된 남자. 아무래도 내 몸에 있다 보면 뭐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몸 세포 독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에 따른 그런 난자의 그런 생식력의 기능은 차이가 납니다. 35세부터 줄어들고 39세 전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35세가 넘으면 긴장을 하게 되는데 39세는 안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이에 따른 변화가 있고요. 그러면 그거 말고 또 관계되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비만과 저체중이 있습니다. 너무 통통해도라는 건 뭐냐면 BMI 25 이상일 때 BMI 27이 넘어가게 되면은 거의 2배 이상으로 2배에서 3배까지도 난임률이 증가됩니다. 이 얘기는 남자 여자 다 똑같아요. 남자도 똑같습니다. 남자 비만도 그렇죠. 똑같다. 남자 비만도 정자의 질이 굉장히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자한테만 책임질 일이 아니라 부부가 똑같이 같이 가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여성의 경우 너무 저체중인 경우 BMI가 18 이하가 되는 경우는 생식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적당한 체중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음주와 흡연입니다. 실제로 흡연하는 남자의 정자는 운동성과 정자 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흡연은 정말 몸에 안 좋은 거고요. 음주 또한 마찬가지예요. 음주하는 경우, 그러니까 잦은 음주는 생식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실제로 요즘에 35 이후로 결혼하는 사람도 많고 엄청 많죠. 그러니까 결혼 연령 자체가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35에 결혼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이가 없거나 이런 거는 아무 이런 뭔가 늦었다라는 느낌 자체가 안 들잖아요. 그럼요. 얼굴 보면 40대인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너무 젊어 보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럼요. 생식 기능의 문제라는 그럼요. 건. 내가 피부 나이가 20대래 나는 근육량이 많아서 내 신체 나이는 20대라는데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아기가 그 여자 아기가 태어났을 때 평생 쓸 난자를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꼭 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나이가 많다고 꼭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꼭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나이가 많아도 충분히 건강한 아이를 잘 낳을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쉽게 임신이 되느냐 아니면 조금 어렵게 임신이 되느냐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결혼을 막상 해서 지내곤 있지만 그냥 뭐 가족 계획은 아직은 없어요 없다? 하면서 피임도 안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태로 있는 부부들은 꽤 많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기면 생기는 건데 하는데 이게 1년의 기간 동안 안 생기고 있다는 게 뭔가 불안해질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배란 체크나 어플로 배란 체크해봐서 두 달 하다 안 되거나 세 달 해도 안 돼도 막 놀래서 오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 딱 배란일에 정상적인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해도 임신이 될 확률은 20%가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조금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실제로 왜 난임 클리닉이나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 그냥 일반 산부인과에 가서 그러니까 난임이 심하지 않을 때는 일반 산부인과를 가게 되는데 결국엔 이제 우리가 1차 병원, 2차 병원, 종합병원 가는 것처럼 보통 시험 가는 난임 전문 병원에서 하게 돼 있는데 네. 그래서 내가 뭔가 아기가 안 생긴다 그러면은 언제 병원에 가시는 게 좋냐면 생리 기간 시작 3일 이내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생리 기간 3일 이내에 병원에 가서 기본적으로 호르몬 문제는 없는지 혈액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생리 시작하고 나서 6, 7, 8, 9일째 정도 되는 날 나팔관에 문제 없는지 나팔관 중수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란일 때 돼서 병원에 가기보다는 뭔가 아기가 안 생기고 그거에 대한 플랜을 짜고 싶으실 때는 생리 기관에 가는 게 좋고요. 또 배란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배란 유도를 시켜주는 약이나 주사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그것 또한 생리 중간에 아무 때나 약을 먹는다거나 주사를 맞는다 해서 배란이 되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리적인 사이클에 맞춰서 주사와 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생리 기간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생리 시작 3일 이내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같이 가야죠. 남편도 아빠도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남편 같은 경우는 3일 이상 금욕이 되면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남자들 정자의 모양이 이상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수가 많고 운동성이 좋아도 정자의 핀 헤드, 머리 자체가 모양이 이상하면 난자와 만나도 뚫지를 못해요. 빙빙빙빙빙빙만 돌기 때문에 난자의 그런 정자가 많이 손상을 입은 경우도 가입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음주우변을 줄이고 습관을 바르게 하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액 검사를 했는데 안 좋다 그래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노력하면 좋아집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정도에서 끊고 그러니까 여기서 못한 얘기를 나중에 그래요. 오늘은 그냥 우리가 조금 이제 아기가 안 생기나 살짝 걱정하려고 하시는 분들 내가 안 생기나 위한. 그런 분들을 위한 맛보기 정도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나중에 또 뭐 임신 또 불임까지는 아니지만 난임이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코너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네. 임신, 출산, 육아 질문 있습니다. 있어요? 질문을 제가 받았죠. 네. 낮잠을 잘 안 자는 아이 잘 재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거 있었어요. 저는 밤잠 안 자는 아이는 아는데 낮잠 안 자는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일단 낮잠을 잔다는 거는 애가 한 4살 이전? 그죠. 그때까지 거의 낮잠을 자는데 가장 낮잠에 민감할 때가 뭐 3살, 4살? 24개월 이전? 그죠? 네네네. 그런데 쌤 애기 낮잠 많이 잤어요? 저희 애기는 5살인데 지금도 자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낮잠을 5살 되면서 이제 조금씩 48개월 전으로 끊으려고 한 이유는 수학과 선생님들은 조금 더 재워도 된다 그러는데 밤잠이 너무 늦어져서 그래서 조금 밤잠을 땡기기 위해서 이제 48개월 정도 됐을 때 낮잠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데 안 될 때가 많아요. 아이마다 정말 잠자는 게 다 달라요. 잠자는 양. 맞아요. 그죠? 잠이 많은 아이들이 있고 적은 애들이 있고 맞아요. 그런 사이클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하신다면 애가 우리 애가 실제로 하루 동안 자는 양을 한번 보세요. 하루 전체 24시간 동안 우리 애가 한 14시간 정도는 자는 아이다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밤잠을 세팅을 해주고 낮잠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 양 안에서 밤잠을 이미 다 잤어. 그럼 낮잠을 안 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네.
저는 낮잠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었어요. 아이가 잠이 많은 아이인데 잠을 못 자면 되게 짜증을 많이 냈었거든요. 맞아요. 짜증 내잖아, 애들. 엄청 내죠, 자기 전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낮잠 패턴을 되게 잘 기록을 해놨었고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한다. 그럼 다음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날 것도 다음날에 체크를 해요. 그 다음날도 해요. 한 일주일만 해보면 우리 애가 어느 시간에 공통적으로 잠드는지는 아마 교집합이 있을 나와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는 분명 아이가 졸릴 거예요. 그때 외출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낮잠이 필요한 그 시간대는 무조건 밖에 외부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집안에서 얘가 잘 수 있는 환경을 고정적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럼 걔는 그 시간대로 아예 고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카시트에 태워도 그 시간에는 자고 유모차 타도 자는 거죠. 일단 이거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더라도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한 2, 3년은 해줘야 1, 2년? 그죠. 2, 3년은 했어요. 거의 36개월까지는 했던 철저히. 것 같아요. 네. 먼저 수면 시간. 패턴을? 전체적인 시간을 한번 보고 패턴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시간은 철저히 확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루의 그 루틴을 되게 일정하게 지켜주다시피 했죠. 괜히 육신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육신이 어깨 좀 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네. 이 코너는 이 정도에서 도움이 됐겠죠? 많이 된 것 같고. 많이 됐어요. 네. 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아이 책책책. 책책책. 네, 뭡니까? 오늘 책은 너무 재밌는 책? 그러니까 아주 교훈적이고 막 이렇기라기보다는 그림도 너무 예쁘고 애들이 좋아하는 책. 짜잔, 이 세 권이 시리즈예요. 첫 번째가 이 시리즈가 제일 유명해요. 물을 싫어하는 아주 별난 꼬마 악어. 그냥 그림만 보여주면 악어가 물을 싫어한대요. 근데 얘가 노력해요.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용돈을 모아서 튜브도 사고요. 친구들이랑 놀리려고 막 물속에도 뛰어놀았는데 결국 노력했는데도 안 됐어요. 왠지 아세요? 왜요? 짜자잔. 용이었대요. 재밌지 않아요? 야, 나 용이래. 뭐? 이러면서 용이래요, 용. 하늘을 나는 용이었대요. 나 악어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태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너무 귀엽다. 그림이 너무 귀엽고요. 근데 마지막에 열기구에 친구들을 태우고 하늘을 납니다. 열기구에 이 장면을 보면 또 아이들이 또 용이랑 이런 공룡, 용, 악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너무 예쁘고 글씨가 별로 없고 내용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거에 이어진 시리즈가 있어요. 나무에 올라가는 아주 별난 꼬마 얼룩소? 궁금증이 많은 주인공이 어느 날 숲속을 여행하다가 나무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아까 하늘을 날았던 악어인 줄 알았던 용이랑 만나요. 이 친구를 야 그런 게 말도 안 돼 라고 비난했던 그 언니들이 동생을 찾아서 가보고 깨달아요. 아니네, 못할 게 없어. 이제 못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우리는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이거는 특별하지 않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렇게 무거운 소가 하늘을 올라가고 돼지도 올라가요.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그럼요. 그래서 무엇이든 원하면 해볼 수 있어. 그래, 하면 하지 뭐. 못할 것도 없지. 해봐. 그래서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뭐든지 될 수 있어. 너는 뭐든지 될 수 있고 무궁무진해. 라는, 너가 상상하면 다 돼. 왜 안 돼?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책이라 너무 좋고요. 그러네요. 좋죠. 얘도 이제 세 번째 시리즈인데요. 아기 새 둥지가 된 아주 특별한 꼬마 양인데 남들보다 아주 1등, 약간 미인대에 나간 것처럼 유난히 아름답고 보들보들한 털을 가진 아이가 뽐내고 다니다가 이러고 다니는. 더워가지고 털을 깎여요. 자존심이 상하죠. 이제 화가 나서 길을 떠나서 있는데 다시 자라는 털은 아주 꼬불꼬불하고 곱슬이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털이 아니라서 너무 실망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바람이 부는 날 둥지에서 새알이 하나 떨어졌고 결국 그 아이의 북슬북슬한 털 때문에 새가 무사히 알에서 깨어나서 살아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둘은 친구가 됩니다. 그 여기서만 끝나느냐. 새는 하늘로 날아가야 되고 털이 자랐으니까 털을 깎아야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안녕, 우리 다음에 만나. 새가 커서 이제 떠나고 이 친구는 다시 그 동네로 돌아가서 털을 깎습니다. 어떻게 털을 깎아도 전혀 우울하지 않아요. 털이 자라면 털을 깎고 다시 털이 나면 또 다른 친구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막 호기심이 자라고 이런 아이들한테 읽어주면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은 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책 갖고 오시고 또 소개해 주셔서 고마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부모에게도 문화생활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소개할 건 뭐죠? 책이에요. 네. 제목부터 엄마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청님에서 나왔네요. 그러네요. 제가 만들었나요? 동생님이 만드셨나요? 네. 아, 그랬구나. 제가 만든 책입니다. 두 엄마인데 워킹맘이에요. 맞아요. 첫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했다가 다시 복직했을 때 그런 이제 회사에서 눈치도 보이고 여러 가지 역경이 있었고 또 둘째 아이를 가져가지고 또 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둘째 아이가 살짝 아파요. 깜짝 놀라죠, 엄마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갈등 속에서 다시 복귀를 하고 아이를 잘 키워나가면서 쓴 워킹맘이 쓴 내용인데 되게 좋았어요. 일을 해야 되냐, 아이를 위해서 쉬어야 되냐, 육아휴직을 해야 되냐, 아니면 아예 관둬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 굉장히 담담하게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잘 썼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독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책이었죠. 그냥 내린 결정이 아니라 이런 글을 보았고 이래서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책의 또 좋은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일과 육아 골라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도 중요한 거 알겠어. 근데 일이 사명감이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야. 근데 일은 일로서 그냥 존중받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애를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애가 있고 육아를 하는 이 엄마로서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로서 이 두 자체를 놓고 얘기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해나가면 좋을지 이 상황에 대해서 되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죠. 성장을 하게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아서 꼭 워킹맘 아니라 전업맘이어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일이랑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육아에 있어서 나의 태도인데 좋은 구절. 아이가 아플 때 엄마들은 자책하죠. 그런데 정말 엄마가 잘못해서 아이가 아픈 거 아니거든요. 그냥 아이라서 아픈 거예요. 어려서 아플 수밖에 없는 아이를 부모가 잘 돌봐서 낫게 하는 거죠. 엄마가 아이에게 미안할 일이 아니라 아이가 부모한테 고마워할 일이에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 엄마들이 되게 자책하거든요. 애기 아프면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러는데 내가 잘 돌봐주는 게 좋은 거고 엄마는 다른 속도로 성장한다. 맞아요. 다 이 주옥 같은 카피 다 제가 뽑지 않았습니까? 아 그랬어요? 이렇게 다 읽어주고 싶지만 여러분이 직접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소개한 책은 엄마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였습니다. 육아용품 어디까지 써봤니? 전 이것까지 써봤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키재는 거예요. 몸무게는 잴 수 있고 체온도 잴 수 있는데 키는 어떻게 할까? 물론 이제 붙여놓고 자라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벽에 붙여놓는 거는 그 땅에서부터의 길이를 정확하게 맞춰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부정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좋은 건 어른도 잴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원리가 간단해요. 벽에다 붙이고 키를 이렇게 아기를 머리를 이렇게 찝재요. 그다음 말기까지 나가죠. 그리고 초음파로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데 단점이 있어요. 제가 해봤더니 뭔데요? 또 엄마 마음에 아기 머리를 댈 때 이렇게 집니다. 이러면 실제랑 다르고 이렇게 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주관적인 입장이 들어갈 수 있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거 아기도 되게 좋아요. 키재자 그럼 딱 갖고 와서 재달라고 막 이러거든요. 난 여기에 액정에 키가 딱 나오거든요. 그렇죠. 어른도 아이도 집에 하나 있으면 재서 재밌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여기 거리가 나오겠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41.3cm. 그래요? 41.3cm 이렇게 나와서 되게 좋아요. 요거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초음파 무선 거리 측정기라고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요걸로 소개할게요. 네. 맘맘맘 초대석! 와! 자,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초대석인데 조금 실용적인 걸 한번 실용적인 질문과 실용적인 대답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비인후과 의사를 모셨습니다. 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신동현 선생님 박수로. 이비인후과 의사 신동현입니다. 원래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네.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쉬고 있어요. 이제 개원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푹 시원하게 이비인후과 쪽인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질문을 해볼 건데 네. 봄살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저는 중이염 아이들한테 중이염이 되게 맞아요.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중이염에 대해서 도대체 중이염이 뭔지 이게 어쩌다 걸리는 건지 그러니까 엄마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네가 아기 목욕시킬 때 물을 귀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애가 중이염에 자꾸 걸린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거에 대한 정답은 X예요. X. 아 다행이네요.
아니네요. 네. 그럼 목욕할 때 뭐 상관없는 해서, 거죠? 중이염이 오는 건 아니고요. 아, 사실 중이염의 가장 큰 원인은 일단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귀 안을 이제 중이라고 하거든요. 네. 고막 안쪽을 중이라고 하는데 거기랑 이제 코랑 연결돼 있는 관을 이제 이관이라고 해요. 네. 이관 기능이 떨어졌을 때 오는 걸 중이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는 고막까지밖에 안 가기 때문에 실제 물 들어갔다고 해서 그 안쪽을 물 들어갈 리는 없는 거죠. 근데 이관 기능이 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네. 이관 자체가 기능이 별 좋지가 않아요. 굉장히 작고 낮고 그래서 물이 역류를 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가 안 좋잖아요, 보통. 코가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그게 역류해서 혹은 그게 환기가 안 돼서 중이염이 잘 오는 거죠. 그 예전에는 중이염이 만성으로 돼서 귀의 청력을 잃었거나 청각이 떨어졌다라고 네. 하는 속설 듣는데 가능한 건가요? 치료를 안 그거는 하면? 맞아요. 아, 그래요? 치료를 안 하면 중이염이 왔을 때 만성 중이염으로 가게 되고 네. 그거를 내버려 두게 되면은 네. 중이염에서 이제 그 안쪽에 있는 뇌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서 그렇게 되면 청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금방 오지는 않고요. 아주 서서히.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항생제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아서 아무래도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청력이 떨어졌던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한 번 중이염에 걸린 아이들이 중이염을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이런 경우가 많던데 그런 식으로 해서 만성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만성의 정의 자체가 네. 기간으로 저희가 보거든요. 네. 보통 12주 이상. 12주? 아. 3개월 이상? 중이염이 오래 가는 경우를 만성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면봉으로 깊하지 말라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기후비지 말라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저는 귀치를 파줘야 된다 이러고. 근데 사실 외래에서 환자들 중에서 네. 귀를 정기적으로 파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머, 병원으로 귀를 파러 오나요? 네, 그래서 파야 됩니까 귀를? 근데 저는 파지 말라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귀 자체가 네. 외이도 자체가 섬모가 있어요. 네. 섬모가 움직이면서 귓밥을 자동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지가 사실 이렇게 지나가다 뚝뚝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네. 그게 다 어떤 자동 배출 기능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파게 되면 특히 손으로 파게 되면 어떤 기구나 이런 것도 물론 가능할 수도 있는데 손으로 파면 손으로 파게 되면 손에 있는 균이 있잖아요. 그쵸. 균이 이제 귀로 들어가게 돼서 외이도염을 유발하게 돼요. 그래서 귀를 막 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진물이 나온다. 근데 젊은 사람인 경우는 대부분 중이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외이도염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만지지만 않아도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은 귀를 안 파면 소리가 안 들린대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귀지 중에서도 이제 2구 전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귀지가 아주 꽉 차서 외이도를 꽉 차고 있는 상태 2구 전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절로 배출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원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배출이 안 돼요. 꽉 막혀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는 병원에 와서 제거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계속 꽉 막혀있기 때문에 보통 한 20-30 정도 데시벨 정도 청력 저하가 생겨요. 그러면 왜 사우나 가면 꼭 이렇게 면봉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물이 들어가면 이거를 닦아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귀에 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채로 둡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채로 물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네. 일단 손으로 만지지 말고 사실 면봉으로 탑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귀에 물이 들어갔으면 네. 터는 법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점프점프 하는 거 한쪽 귀로 하고 털어서 귀가 막히는 느낌만 제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귓바퀴 쪽만 물기만 잘 닦아주시면 돼요. 귓바퀴 쪽이요? 네. 입구 쪽까지 해서 귀 안을 파지는 마세요. 파지는 마세요. 그렇구나. 또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게 콧물. 아니 애기들은 왜 이렇게 코를 질질지 정말 365일이면 300일은 코를 달고 살아요. 애들은 콧물이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사실 콧물이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애들 보면 이제 코 찔찔이 많잖아요. 많아요. 근데 애들은 코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흥, 해바람 흥도 잘 못하죠. 맞아요. 해바람 이것도 잘 못하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를 어떻게 할 줄 모르기 몰라서 때문에 맨날 코를 안 상쾌. 근데 사실 어른보다 애들이 뭐 코감기가 더 잘 온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콧물이 흐른다. 근데 열이 나거나 네. 다른 증상은 없고 콧물만 흘러요. 콧물만 흐르게 되면은 보통 한 3일 정도까지는 보셔도 괜찮아요. 그냥요? 그리고 네. 이제 콧물의 색깔을 좀 봐야 돼요. 콧물이 누렇게 변하거나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전체 치료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7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의사 방문해서 혹시나 축농증으로 이완되지는 않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콧물감기에 노출이 안 되려면 집안 환경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가습기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감기 안 걸리게 하려면 가습기를 많이 써야죠. 좋겠죠. 그리고 건조하지 않게. 감기 예방에는 잘 아시겠지만 손 씻기죠. 손 씻기. 아 그러면 손 잘 씻기고 가습기요? 그렇죠. 가습기도 도움이 될 뿐이지. 근데 그래요? 질병 자체를 예방해주지는 않습니다. 습도 조절이 감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네네네. 그런 그러니까... 의미에서는 좋죠. 아니 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선생님 저희 아기가 아이가 코피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거의 1일 1코피 하는 아~ 수준이고 그래서 코피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래서 너무 많이 나요 걱정이 돼요 라고 하면 실제 밑에 달리는 댓글이 우리 애도 그래요 우리 애도 그래요 진짜 많더라고요. 실제로 아이가 코피 나는 경우가 너무 많던데 그 코피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만져서입니다. 만져서? 네. 어느 쪽 코에 많이 날까요 코피? 오른쪽? 많이 쓰는 손 그렇죠. 쪽. 근데 우리 애 같은 경우에는 코를 이렇게 건드리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만지게 돼서 코피가 나는 게 원인, 직접적인 원인 중에서는 제일 흔한데 이제 왜 만지게 되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대부분 만지게 되는 이유는 코가 간지럽거나 코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에 기저질환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비염이 있어도 재채기를 많이 하고 간지러우니까 만지고 재채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혈관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코피가 난다고 했을 때 코 안을 봐서 비염이 있는지 축농증이 있는지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지 아주 드물게는 혈관 섬유종 같은 병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준 다음에 네. 그런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95%는 특발성이라고 해서 원인 없는 출혈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 다 좋아집니다. 저 이제 산부인과니까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단설소대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들어봤어요. 저는 아유 괜찮아요 이러는데 엄마들은 눈물이 뚝뚝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단설소대가 꼭 치료해야 됩니까? 치료 단설소대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네네. 혀 내밀어 보세요. 네. 다 잘 내미시죠? 그게 안 내밀어지는 걸 이제 여기 밑에가 붙어 있는 거죠. 아 이게 그렇죠. 이 정도 이 정도가 안 됩니까? 혀를 올렸을 때 그 혀 입 바닥 바닥과 연결돼 있는 부분을 연결해 주는 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설소대라고 하는데 설소대. 그거를 짧다 해서 단설소대. 아 고개 있는 것도 설소대라고 하고요. 이 네. 위쪽에 여기 위쪽에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짧은 경우 혀가 이렇게 제한이 있어요. 잘 움직이는데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수술을 해주라고 하죠. 언제 하는 게 좋은가요? 저는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그래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네.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근데 아주 어린 경우에는 통증도 없어요. 보통 아주 어렸을 때 하는 경우에는 그냥 마취 안 하고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냥 빨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많이 궁금할 것이 비염. 비염, 알러지. 비염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많고. 너무 많죠. 궁금한 대해서. 게 약을 안 먹고 어차피 네. 알러지니까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냥 약을 안 먹고 버티는 분이 있고 알러지가 심해질 때마다 약을 먹는 분이 있어요. 약을 먹는 게 좋을까요? 그냥 증상 완화라도 위한 항히스타민제를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버티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죠. 그래요? 경과에 있어서는? 네, 경과에 있어서는 약을 복용하시는 그래요? 게 좋습니다. 막 스스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걸 약을 먹지 말고. 이겨내야 된다. 근데 사실 이거는 삶의 질이랑 관련이 많이 있어요. 알러지 비염이 심한 경우에는 하루 종일 고생하거든요. 네. 예전 약들은 뭐 간 대사되는 약이 있고 신장 대사되는 약이 있는데 요즘엔 둘 다 대사 안 시키는 약들도 있어요, 심지어. 네. 의사랑 상의해서.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너무 얘기를 또 쌤하고 이미지가 달라요. 그래요? 이 의사랑 또 이 의사랑 이미지가 또 다르네요. 되게 도움 많이 됐어요. 많이 돼요. 많이 정말 되게 궁금했던 게 많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네. 엄마, 부모분들이 많은데 환절기가 뭔가 감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거 좀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손 씻기. 아, 손 씻기. 손 씻기. 야외 활동을 하거나 직장에서 네. 돌아왔을 때 특히 네, 이제 애들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손을 반드시 야외 활동을 네, 오자마자 씻고 그리고 세수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아우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네. 너무 오늘 어떠셨어요? 방송하는 거? 이렇게 카메라 놓고 얘기한 거는 처음인데
생각보다 재밌네요. 또 나오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나오고는 싶은데 네. 육아를 해야 돼. 네, 그러면 신동현 이비인후과 선생님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다음에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쌤 오늘 네. 이비인후과 선생님 왔다 가셨잖아요.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됐네요. 좀 실용적인 정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저희 2회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리를 해야죠. 네. 인사하고 네, 마무리할게요. 워킹맘, 전엄마, 임산부, 예비맘, 이 세상 모든 엄마를 위한 임신출산 육아 전문 방송 뉴맘맘맘. 안녕.